주여, 아멘. 네, 짧은 한 구절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과 이제 여호수아 5장, 6장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여리고를 정복하는 믿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참그 흥미로운 도시입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도시들이 고대부터 세워지고 또 허물어지고 멸망하고 뭐 이랬는데요.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리고라는 이 도시가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이 아마 사는 도시 중에 가장 낮게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258m에 있습니다. 지구에서 제일 낮은 곳이 사실 사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사해. 그 염분이 너무 많아서 둥둥 뜬다고 하는 그 바다죠. 그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인데요. 여리고가 그렇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수면에서 한 250m 아래로 내려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는 참 독특한 게 많은데 아무튼 오아시스도 있고 그 사막 같은 그러한 그 유대 땅에서 오아시스도 있고 아주 아름답고 아무튼 좋은 곳이긴 한데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거기서 고대에서부터 성을 많이 쌓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허락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제일 첫 번째 싸움, 뭐 전쟁을 치러야 하는 대상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좀더 여러분과 자세한 부분을 좀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 성, 옛날에는 이렇게 쭉 벽을 둘러쳐서 이제 성을 쌓았는데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무너뜨리기 어려운 난공불락,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러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해 주시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이 여리고성 전투가 있기 바로 전에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성이고요. 막첫 단추를 끼우는 듯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더더군다나 또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을 건너오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라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 뭐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위대한 선지자고 지도자이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을 잡고 치르게 되는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뭐 개인적으로나 이스라엘 국가 전체적으로나 이 얼마나 중요한 전투인가라는 건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 이제 긴장된 상태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한 군대, 그러니까 완전 무장한 군인, 장군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더더군다나 칼을 뽑아들었다 그랬어요. 자, 이쯤 되니까 여호수아가 긴장할 만하죠. 예, 그래서 딱 다가가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너는 도대체 어느 편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느냐? 뭐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과 같이 아주 이 첨단의 무기가 정말 놀랄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전쟁을 해도요, 여러분, 뭐 지난번 이라크 전쟁이든 뭐 여러 전쟁 속에서 종종 일어나는 사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피아 식별이 안 돼서 적군하고 아군하고 이 구별이 잘안 돼가지고 오폭하는 거예요. 아군인데 막 폭격을 해가지고 막 무너지고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 당연히 이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격의 대상이냐? 아니면 같은 편으로 싸워야 할 그러한 연합해야 될 대상인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인데, 자, 그 질문을 받은 저쪽 장수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다! 사실 A냐 B냐 물었는데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 질문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질문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자, 전쟁은 사실 6장에 시작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그 문제를 다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 5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러한 사건이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피와 식별, 아까도 했지만 이 적군인가 아군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전투에서의 문제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싸우느냐,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가 이기느냐 지기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지만, 뭐 스포츠든 싸움이든, 그렇죠?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은, 아담 이래로 타락한 모든 인류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 편인가 남의 편인가,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준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이제 누가 널 위하느냐, 너에게 손해가 되느냐 해가 되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 편인가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뭐 많은 헌신을 하더라도 이 기준점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사실 헛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보통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뭐 합니까? 네, 튜닝부터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뭐 당연히 거기 그 단원이 되려면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자기 남대로 열심히 연주를 해도 이게 맞지 않으면, 기준점이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음을 맞추는 작업을 반드시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체육 시간이나 뭐 조회 시간이나 하면은 딱 운동장에 나가서 줄을 서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중에 딱 한 학생이 있어 기준 합니다. 그 학생이 기준이에요. 거기서부터 줄을 딱 맞춰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수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줄을 쓰고 뭐 열심히 맞추려고 해도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뭐 열심히 싸워라, 힘써 싸워라, 죽도록 싸워라, 뭐 다 좋은데요. 도대체 무슨 싸움을 하는 건지를 바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자, 근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싸워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막 휘둘러대고 막 주먹을 휘둘러대고 막 열심히 땀 흘리면서 싸우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 예수님 저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통해서 여기가 거룩한 땅이다. 자,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특별히 이 여리고성 전투를 비롯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성전. 요즘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좀 어감이 안 좋으실 텐데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전쟁,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나를 중심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이익과 뭐 내 땅과 내 재산과 내 목숨을 보호하느냐 뭐 지키느냐 마느냐 이런 싸움이 아니고요. 기준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하느냐, 이 기준이 바뀌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전투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각인시킵니다. 자, 네가 나가서 뭐 누구와 싸우느냐, 어떻게 싸우느냐, 뭐 이기느냐, 지느냐.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도대체 이 싸움이 무엇에 관한 싸움인지를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받은 이름이 뭡니까? 성도입니다, 우리는. 자, 그 성자가 무슨 성자죠?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이제는 이 세상에는 뭐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느냐 뭐 권력을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자, 이런 소유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기준이겠지만 성패의 기준이겠지만 우리의 이제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느냐. 거룩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합당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학교에서, 어디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제로 그게 뭐 진짜 전쟁터가 될 수도 있고, 또 일터가 될 수도 있고, 뭐 가정이 될 수도 있지만, 자, 이 우리의 모든 싸움의 주제는 이제 뭐예요? 뭐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뭐 여러분의 명예도 아니고, 뭐예요? 거룩함의 싸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 싸움의 주제입니다. 자, 그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싸움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이제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을 잠깐 여러분 가보시면. 근데 모든 것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다 6장 2절에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뭐예요? 승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여기 시제가 참 재밌는데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완료시제가 없는데 영어로 보시면은 이게 완료시제입니다. 완료시제는 언제 쓰느냐면 이미 끝났을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싸움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 다음 절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기 시제가 안 나오지만 영어로 보면 분명합니다. You shall march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주었다. 근데 내일부터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이런 이제 명령을 주시는데, 자,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성경 기자들이 기록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예언적인 완료 시제를 쓰곤 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믿음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종종 사실은 일상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보통 운동 게임을 할 때 여러분 너무 잘하는 팀하고 그 팀하고 너무 상대도 안 되게 너무 약체 팀하고 딱 붙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히 이제 이기는 편 쪽에서 아직 안 싸웠는데도 이겼어. 아직 안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게임 시작인데 이 게임 이긴 거나 다름없어. 이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예요. 이미 끝난 것처럼.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끝난 것처럼. 왜? 너무 확실하니까. 승리가 너무 분명하니까. 실력 차이가 너무 나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이미 끝난 것처럼 얘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보통 장거리 여행 운전해서 가면은 아이들이 참을성이 없죠. 몇 시간 가야 되는 거리면 아주 그냥 주리를 틀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보죠. 얼마나 남았어? 뭐 2시간 남았어? 1시간 남았어? 아, 왜 이렇게 긴 거야? 왜 이렇게 긴 거야? 이제 점점 이제 다가와가지고 뭐 한 30분 남았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남았어? 한 30분 가면 돼. 그럼 아, 아직도 안 왔어. 한숨을 쉬고 그러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뭐 30분 남았어, 조금만 더 참아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뭐예요?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참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심리입니다, 여러분.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승리가. 아직 구원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건 어디에 근거한 말이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완료 시제가 종종 나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 시제였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사실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획하면 계획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계획하면 한 50% 됩니까? 50% 하면 대성공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 한 3할, 타율이 3할 되면 되게 뛰어난 타자죠? 저 야구 잘 모르지만 그 뭐예요? 30% 치면은 굉장히 잘 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아, 이건 분명히 될 거야 이렇게 막 확신을 가지고 했다가도 어때요? 뜻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 100%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된다,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간이 좀 걸리죠.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좀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거죠. 시간을 잘 모를 때가 많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데까지 언제,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지치다가 포기하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갑니다. 근데 믿으면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믿으면 쉬워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런 걸 시키는 거야,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입이 삐죽 나와가지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여리고성 전투로 다시 갑니다. 이미 그렇게 너희 손에 붙였다. 전에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있어요. 너희 손에 붙였다. 오늘은 뭐 손에 뭐라고 했죠? 여기 번역을 이상하게 바꿔놔가지고 네. 손에 넘겨주었다. 예, 어쨌든 뭐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약 400 몇십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사실 좀 오래 걸리긴 했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냐 하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뭐 사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 바퀴 돌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소리로 외치는, 자, 뭐 그거예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쉬운데, 근데 항상 그거예요. 쉬워서 문제예요. 믿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여러분에게 무슨 뭐
하늘에 가서 별을 따라 그럽니까? 뭐 강 건너가서 뭘 해오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걸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게 너무 쉬워서 때로는 안 믿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 고대의 성을 정복하는 것은요, 잠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는 뭐 모형입니다. 이렇게 생겼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조금 이따 디테일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보통은 한 다섯 가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저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 첫 번째, 뭐 사다리를 갖고 해서 넘어간다, 벽을. 두 번째, 땅을 파서 뭐 일단 넘어가서 문을 열면 되니까요. 자, 땅을 판다. 아니면은 벽을 뚫는다.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구멍을 뚫어가지고 들어가면 되니까 뚫든가. 아니면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보통은 이것저것도 잘 안 되면 완전히 포위를 해봅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성들이 옛날에. 그래서 그냥 거기를 포위해서 몇 개월이 되든 몇 년이든 심지어는 옛날에도 그 실제로 AD 70년에도 그랬어요. 몇 년을 포위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성에 갇힌 사람들이 거기 있는 식량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소위 도가내든 쥐 잡는 식으로 그렇게 포위해서 하던가. 네 번째 아니면 다섯 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트로이 목마 아시죠? 뭐 그런 아주 지략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막 그 목마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거기 안에서 이제 나중에 군사가 나와서 성문을 열잖아요. 어쨌든 한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은 이 다섯 가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렇게 견고한 성을 정복하는데 아니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 일곱 바퀴 돌라.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고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바로 맹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생각에는 전혀 맥센스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왜 이 성을 어떻게든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뭐 좀 납득이 가는 그런 명령을 하시면 좀 낫겠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연관 없어 보이는 그 명령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도는 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그리고 나서 소리를 칠 때 이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기록이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뭐 거의 같은 거지만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 이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오래된 성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 성은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이 전체 크기가요, 한 요즘 우리 에이커를 보면 한 5에이커에서 7에이커밖에 안 된대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 성 전체가. 그런데 여기에 이 둘레가 한 600m 정도 쭉 돌면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몇 겹으로, 60만 되니까 몇 겹으로 포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크기밖에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크기보다도 이 성이 이중으로 쌓여 있어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벽, 이게 두 번째 벽입니다. 그런데 이 벽 하나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돌 두께가 1.5m에서 2m 정도 된대요. 두께만. 그리고 높이가 한 3.7에서 5.2m. 굉장히 높죠. 자, 그렇게 두꺼운 이 성벽 하나가 앞에 외벽 하나가 그렇게 두껍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벽이 안에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이 성을 이렇게 둘러가면서 이 쳐들어오기가 힘들게 하기 위해서 여기 연못을 팝니다. 여기 요 바로 벽 앞에다가. 그래서 해자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성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지어졌어요. 거기에 이제 연못을 파서 한 그 건너가야 되는 게 한 8m 정도 요 앞에 벽 앞에 성벽 앞에 한 8m 정도 소위 강이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 물이 있고 깊이가 한 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성벽을 일단 뭐 기어 올라가든 뭘 하려면 이 물을 건너서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자, 아까 땅을 파는 전법입니다. 땅을 팔 수 없게 이게 돌, 천연 돌이래요. 이게 다. 그러니까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옹벽같이 이렇게 경사로 만들어놨어요. 벽 아래를.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여러분 뭐 소위 다이너마이트라도 어디다 매설해가지고 터뜨리지 않는 이상, 아니면 뭐 위에 하늘에 올라가서 무슨 뭐 폭탄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이걸 어떻게 고대 사람들이 무너뜨리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사실. 자, 이러한 이 고고학자들이 아직도 이 여리고 성터에서 뭐 여러 가지 이 뭐 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캐내고 있어요.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싸움이고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신비한 능력으로 그렇게 일곱 바퀴 돌고 소리를 지를 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가서 손으로 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도 뭐 사람들이 많은 뭐 함성을 질러가지고 소리에 공진이 일어나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요. 뭐 그런 이상한 추측성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어떤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현상이나 또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초자연적인 어떠한 현상으로든 하나님은 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죠?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니까 뭐 이 성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께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이지 않고 이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승리를 얻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사실은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신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자, 그렇게 정복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사실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마지막에 조그만한 사건이 생기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원래 명령을 했어요. 자, 여리고성에 이렇게 처음에 정복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나머지는 다 태워버리고. 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뭐 외투, 뭐 금, 뭐 좋은 거 보니까 훔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 다음 전투에서 다 패배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거기서도 잘 보여져요. 지금 오늘 뭐 그 부분은 다르지 않겠지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전투가 무엇에 관한 전투였는가? 병사가 얼마나 되느냐, 무기를 얼마나 썼느냐, 뭐 어떤 전력으로 자, 이런 인간적인 일반적인 전투에 관한 그러한 요소들이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싸움이고 하나님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승리를 주셨지만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물질에 탐이 나서 거기서 훔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이 백성 전체를 향해서 그들이 패배할 수 없게 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 전쟁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리고 성과 같이 도저히 뭐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그걸 동원해서는 되지 않을 문제들이 종종 있죠. 아, 이건 뭐 어떤 식으로든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다. 자, 그러한 벽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그게 불가능한 문제냐, 자, 거기에 관한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다 다 집중합니다. 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고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문제고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데 자꾸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 집중될 때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라고 할까?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갈 때 승리는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가로막힌 부분들, 대적하는 적들, 모든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러한 문제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때 그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신뢰하는가,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자, 이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저희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의 지혜와 힘